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란 꽃이 너무나 환상적으로 피어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선인장. 손바닥 같이 생겼다고 손바닥 선인장이라고도 하는 천년초입니다. 그냥 일반 선인장 같이 생겼지만서도 이것은 영하 20도에서도 월동이 가능한 천년초 선인장입니다. 제주도에 써 있는 선인장 비슷하지만서도 그것은 백년초. 그것은 제주도에서는 춥지 않아서 겨울에도 살지만서도 내륙으로 오면 월동을 하지 못하여 죽는 것이지요. 꽃이 너무 예쁘지요? 하지만 이 꽃도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이 꽃을 만지다가 이 선인장을 닿게 되면 지금 보이지 않는 작은 가시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정말 손에 가시가 콕콕콕 박히고 엄청 따가워요. 그래서 꼭이 선인장, 을 만질 때는 이 손바닥 선인장 천년초를 만질 때는 고무장갑을 껴야 됩니다. 일반 장갑도 장갑 위로 가시가 박혀요. 그러니 꼭 고무장갑을 끼고 만지면 정말 아무 탈 없이 너무 예쁘지요. 이 천년초 관상용으로도 너무 예뻐요. 진짜 이 꽃이 이렇게 한낮에 피어 있어요. 아, 너무 예쁘죠? 또 여기에서 빨갛게 열매가 익으면 그 열매는 정말 더 예쁘죠? 겨울에도 그 빨간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따지 않으면. 처음에 한몇 개만 갖다 놨는데 이렇게 번지고 꽃이 피고 있습니다. 천 가지의 병을 고친다고 하여 천년초라는 설도 있지만서도 천 가지의 병을 고친다라는 것은 그만큼 약성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겠지요. 우리나라 자생하는 손바닥 선인장. 내륙에서 월동이 가능한 천년초 선인장입니다. 다육질에 여러 해살이 줄기 풀로 일반 선인장처럼 다육질로 마디가 잘록하지요. 이 마디가 잘록하고 이것을 경질이라고 하는데 이 경질을 잘라서 반쯤 묻어두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이랍니다. 6월이면 이렇게 노란 꽃이 피어나는 천년초. 정말 환상적으로 예쁘지요? 와, 정말 환상적으로 예쁘지요? 꽃이 여러 날 핍니다. 저녁이면 오므라들고, 낮이면 이렇게 활짝 피기를 여러 날 겹치다가 꽃이 시들면서, 꽃이 이렇게 시들면 열매. 꽃이 처음에 필 때부터 열매를 이렇게 달고 있기는 하죠. 꽃이 수분수를 해 주어서 열매가 점점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붉은색으로 있고요. 천년초, 천 가지의 병을 낫게 한다고 하여 천년초? 그만큼 유용한 성분이 풍부하다는 것이겠지요. 천년초,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우리 체내의 조직을 재생하고 세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발암물질,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출하여 암 예방,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장내 유익근의 증식에 도움이 되어
만병의 근원이 되는 유해균의 만병의 근원이 되는 유해균의 생성을 억제하고 혈당을 정상적으로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성인병의 일종인 당뇨 예방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랍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골다공증 예방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골밀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중년 이후에 골다공증 예방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점액질이 풍부하여 변비 예방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민간에서는 기침, 통증이 있을 때 사용하여 효과를 보는 것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소염제, 해열제로 사용하여 온 것이라고 알려져 있답니다. 칼슘, 철분, 식이섬유, 무기질이 풍부한 천년초 줄기, 뿌리, 열매, 우리 건강에 아주 유익한 약초이기도 하답니다. 천년초, 천년을 산다고 천년초라는 얘기, 천가지의 병을 고친다고 천년초라는 얘기, 어찌하였든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천년초입니다. 오늘은 천년초 꽃이 예쁘게 핀 것을 보고 천년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